준비됐어, 고? 아, 물론이지, 리. 에? 근데 왜 반말이야? 미안. 물론이지, 아우! 오는 뭐야? 오빠의 오. 아하,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아메, 아빠! 응? 왜? 무슨 일이요? 아, 배고파니까 다쳤어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뭐?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무슨 일이야? 여기. 여기. 어머! 여기요. 말이야. 무슨 일이야? 여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이야, 괜찮. 잠깐만 여보, 어디서 토마토 냄새 나지 않아? 토마토? 토마토? 뭐야 이 지중해 햇살에 맞고 자란 이탈리안 토마토 냄새는? 그러니까 이거 토마토 케찹이네. 토마토 케찹. 잠깐. 들켰군요. 김이야 고마래. 엄마 아빠한테 이런 장난을 쳐? 재밌다. 진짜. 너네 진짜 철이 없구나. 너희 같은 애들은 진짜 혼 좀 놔야겠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그치만 재밌는 거예요. 그치 오빠? 인정이죠. 엄마 아빠 이렇게 해도 저희들한테 혼만 내고 끝이잖아요. 이것들 진짜 안 되겠네. 너네 같은 애들은 그냥 콱 팔아버려야겠다. 그게 좋겠어. 도저히 너네들은 못 키우겠다. 팔아버려야 돼, 팔아버려야겠어.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안 무섭지? 설마 진짜 저희들을 판다고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릴. 안녕하세요. 잉미 펫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판매할 펫은 우리 아들 딸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팔아볼까 해요. 좋아요, 자, 좋아요. 리아가 주로 먹는 건 스밥입니다. 역시 리아랑 잘 어울리는 쓰레기 밥이군요. 아니야, 스팸 밥이에요. 엄청 잘 먹고 잘 살았네. 고마리 사료는 유기농 식단이고요. 오, 계란말이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 고급지죠. 그래도 밥값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겠네. 여보가 오늘 여기서 카운터를 봐줄 거야. 손님이 오면 잘 봐달라고. 오케이. 손님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고마리는 기어해주지 않으면 물어요. 그리고 리아는 그냥 물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름 김리아. 종 잡종 분양가 10원? 우리 아들을 단돈 1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야, 이 녀석 팔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걸. 10원이어도 안 살 수도 있어. 아, 그니까. 아, 이거 놔라. 자, 그리고 저희 펫샵에서 밀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름 고마리 종 독종 분양가는 안녕하세요 1,000원이에요 날 사갈쪼. 잘 팔릴 것 같구만. 여보, 우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고마리 같은 딸 한 100명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오픈 첫날이라서 내가 홍보를 좀 하고 올게. 카운터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았어. 뿅. 오, 저기 손님들이 많네요. 일단 표정부터 친절하게 바뀌어야겠죠. 아니면은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친절한 표정으로, 이걸로 푸근한 표정으로 나가야겠다. 저희 인간 펫샵 오픈했어요. 놀러 오시겠어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그럼 데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로님, 따라오세요. 치로님, 저희가 파는 펫은 두 마리입니다. 골라가세요. 아들, 딸들을 팔고 있어요. 자, 지금 치로님이 고민 중인데요. 어떤 펫을 사갈지. 귀여운 마리 사주세요. 마음에 드는 펫을 집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미아가 팔렸다고? 말이야. 진호님 계산해 주세요. 계산도 확실히 해야죠. 귀여워. 귀엽다는데? 계산해 주세요. 귀여운 팩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 아들. 네, 잘 지내세요. 행복해야 돼 아들. 자, 행복해야 된다. 아 드디어 전녀석을 보내네. 아 자, 갔다. 아니 이거 고마리가 안 팔리고 리아가 팔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리아가 귀엽대. 어? 어? 뭐야? 왜 오셨지? 뭐야? 어? 어? 저기 왜 오셨나요? 저희 패드에게 문제라도. 어? 반품? 반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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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하실 반품인가?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반품인가요? 네! 네! 반품한다는데? 너무! 네네네. 너무 시끄럽죠? 잘 반품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파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파는 거라 키키. 아 리아 반품 당했네. 야 판매한 지 1분 만에 반품 나가냐? 아유 오빠가 그렇지 뭐. 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악성재고였어. 자 그럼 다음 손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팔릴지 한번 보자. 인기 투표네 이거 완전.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능도 얻고 싶어요. 능이 네 그거죠. 능력치 능력 있는. 그럼 펫을 얻고 싶다는 건데 자 뭐 들어가 볼게요. 자 손님 들어갑니다. 손님 들어가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이민이 피셜입니다. 안녕. 안녕. 둘 중 하나 고르시면 돼요. 뭐지 이러고 있어. 존니. 고민 중. 애님의 선택은? 어 고마리 어? 선택했어. 아 엄마. 어? 어? 좋습니다. 두 마리 다 가져간다는데요? 아 그럼 좋죠. 아, 둘 다 가져가세요. 둘 다 가져가세요. 오빠 자, 우리 함께야. 자 그러면 50원만 주시면 됩니다. 어 갔어요. 어 고마리 버텼어요. 될 것 같네. 돈도 안 내고 가셨.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케이 제가 직원으로서 한번 저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펫샵 직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 과연 있을지. 은밀하게. 혹시 환불하고 싶은 펫 있나요? 아니요. 오. 역시 엄마야. 없어요. 야, 진짜 살아가시네. 열심히 키울게요. 열심히 키울게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환불하고 싶으면 저한테 순간 이동하세요라고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전기세 남기죠. 껐다 켰다. 어? 어? 자 갔습니다. 어? 서버에서 퇴장했다는데요? 어? 어디네 버렸는데? 우리 6이 됐는데요? 엄마! 바로 엄마 어디 갔어? 바로 고아가 돼버렸어. 서버에 나가셨는데? 아 진짜 나갔어. 없어 패밀리 창에. 놀이터 어. 가자고 하신 그 꿈은 사라져버렸어. 엄마. 엄마. 여보, 역시 우리가 키우는 게 어려웠잖아. 남들도 똑같이 어려웠던 거였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문제야. 애들이 문제였던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을 팔아봤는데요. 자, 역시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부탁해 주시고요. 니네 왜 왔니? 전 알았어요. 뭘? 이제 저를 견딜 수 있는 건 저희 엄마와 아빠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면 다행이란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